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오간 돈의 규모를 들을 때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죠. 화천대유 임원들의 성과급 규모도 보시죠. 저희 TV조선의 취재 결과 화천대유 임원들은 대부분 50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0억 성과급을 챙긴 화천대유 대표 이모 씨뿐만 아니라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40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고 모 전무는 7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성과급 계약서를 확보하고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됐던 화천대유. 그런데 이 회사 임원 상당수가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화천대유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모 부회장이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근무한 한 임원은 70억 원대 성과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40억 원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고 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최 부회장은 시의장으로 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 화천대유는 임직원을 상대로 기본 퇴직금 5억 원에 수십억 원의 퇴직금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이와 관련해 성과급 금액은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화천대유 관련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